사실 돈이 많이 들잖아요. 이제 2,500평 막 인테리어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많이 들어요. 아, 그랬더니 거제도 위에 있는 분이 찾아왔어. 나한테, 목사님한테 붕에, 부산 붕에 때 와서 집회 동안 왔던 명이었는데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도 있어요. 이거 좀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입을 다음에 한번 해요. 입. 크게 봐요. 그래갖고 축복받은 거예요. 입. 그 자리 축복받는 데는 크게 한다니까. 내가 이제 그 홍목사님한테 홍목사님 돈 없잖아. 그치? 근데 한 10억을 내면 되겠어? 그게 그게 어려운 거야. 참 묘하다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아유 아닌데 자꾸 돈을 내려는 거야. 그래서 아유 그 어떻게 그래? 내가 봐도 싶은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그랬더니 세상에 내 입을 찢는데 입을 벌리는데 지구가 들어갈 정도로 아파서 아우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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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내가 알겠으니까 얘기하겠다고. 그래갖고 아우 내가 장로님 저기 저 하나님이 헌금하시래요. 그랬더니 세상에 통장에다 돈 보내온 거야. 아멘이야. 아멘. 그래갖고 그분은 엄청나게 축복받아. 그래서 갔잖아 또 거기를 바닷가를 그 거제도 갔더니 배를 타고 톡톡톡톡 하고 그 고기 이렇게 키우는 데가 그 저기 저 배에서 키우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하나. 그래갖고 가두리. 저 예배 드는데 막 이렇게 가두리를 막 그냥 막 이렇게 이렇게 아우 막 뭐 정신이 없더라고. 근데 그해 100배 축복 받았대요. 아멘. 아멘. 100배 받았대요. 아멘. 그래갖고 그 본교 여러분들 기도원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기도원이 다 사기꾼만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갖고 기도원 가면 뭐 몸살 치고 뭐 큰일 나니라나. 그 집은 그렇게 하나님한테 드려서 축복 받아갖고 그 본교 있죠. 가두리 본교를 찾아서 저 아까 뭐 진리교회인가 뭐 얘기하는데 그렇게 줬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뭐 먹고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6장에 말씀해 보면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그 뭐 어려움을 겪었죠. 막 홍해 가고 그 다음에 요단 건너서 그 다음에 가나안에 입성하는데 뭐가 있어요 여기? 여리고. 지금 가나안까지는 왔는데 여리고가 딱 들으신 거야. 근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뭐지? 순종밖에 없죠?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그 앞장세워서 순종했더니 여리고가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이곳이 앞으로 세계 열방의 전초 기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잠깐 시트리오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이렇게 접었어요. 그래서 나한테 무슨 얘기도 상관없어요. 뭐 2단, 3단, 뭐 종교 잡지, 뭐 아주 시끌시끌시끌해. 아우, 세상에 아주 그냥 대한민국 아주 웃겨 죽겠어 이제. 근데 이제 이걸 하면서 참 제가 힘이 들었어요. 많이 싸움도 많이 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들 목회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니라 그 저쪽 가고 여기 이 위에가 다 종교 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 기부를 했어요 저한테. 근데 이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아름답게 꿈을 꿨었죠. 이쁘게 한 3층으로 쳐서 쪼여 쪼여 했다가 하는데 우리 저
김성수 목사님 만나갖고 전신웅 목사님. 그래서 저는 여기 오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껏 목회하시라고. 저하고 이제 상관도 없지만은 오늘 처음 온 거예요. 그렇죠? 아멘. 네, 저는 처음 온 거예요. 이제 올, 앞으로도 올 일 없지만은 헌금이나 많이 내야지. 아멘. 그래갖고 이 히토리오라는 것 조금 소개할까요? 이 목사님이 시부리 대학을 나온 이 원어 있죠? 원어. 원어의 박사 목사예요. 근데 시부리 대학을 갔는데 공부를 하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누구예요? 말씀 많이 하는 것들이 못 박은 거예요. 똑똑한 것들이. 내가 보기엔 사람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그 이 많은 병도 고쳐보고 영혼들을 많이 살려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요.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말고 사랑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가만히 봐봐요. 한번 봐. 또 다 시원찮은 사람들 아니야. 어부 무식한 사람들 아니야. 근데 예수님 뭐라 해요? 야 너희는 어두운 세상에 빛이다 이래요. 야 너희는 그 무식한 놈들은 너희는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가 돼요? 나중에 빛과 소금이 되잖아. 여러분들 이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꾸 좋은 말 해줘. 아유 맞아 그거 틀렸어 거기는 잘못됐어 이러지 말고 저 그만해. 다 알아요. 그만해. 그냥 좋은 말 좀 합시다. 제가 감동받은 건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저기 설교 목사님 멋있대. 진짜 멋있어요. 인간은 참 하나님 멋있어요. 인간은 95%의 좋은 점을 만드셨대. 근데 5%는 누구에게 단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하나만 잘못돼도 그냥 싸잡아서 다 잘못된 것처럼 얘기한다고. 95%가 좋은 점이 있대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 인사해 보세요. 목사님이 최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예요. 다 최고인데 넌 아니요. 그러면 같이 못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가 돼야 돼요. 그럼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좀 만났는데 이분이 히토류 광산에 광맥권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400억을 투자를 했는데 이 히토류 알려질 때까지 가족이 뭐 동생 뭐 친척들한테 돈을 20억 30억 빌린 돈이 어디 가서 숨어서 다닐 수가 없었대요. 빚이 많아. 그러다가 작년 10월달에 재판에서 이겨갖고 그때부터 히토리오를 팔기 시작해서 100만원 가지고 지금 한 달에 100억씩 벌어요. 요거 100만원어치 시작한 거요. 요게 17만원이고 목걸이가 37만원인데 54만원인데 요거 팔아갖고 100억씩 벌어요. 지금 100억씩. 여러분 100억에 내가 한번 저기 저 질문할게. 한번 맞춰봐요. 100억에 11조가 얼마예요? 10억. 그건 잘 맞죠. 여러분들 11조가 10억이요. 아멘. 10억이요. 그런 물권자들이 내 뒤에 무수히 많아요. 근데 나도 똑같아요 지금. 왜냐면 그 판권을 삼성 현대가 가진 게 아니라 제가 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아멘 좀 해봐요. 아멘 크게 하면 내가 나중에 뭐 한 몇십억 붙여있잖아. 막 주지 뭐 12개 들렸는데 뭐.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목회를 하나님 접습니다. 접었어요. 이제는 뭐 말씀 전하고 이런 건 안 하죠. 안 하지. 그렇지만 이제 선교를 하잖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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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믿지는 장사 안 하잖아요. 네? 절대 안 해요. 여기 세계 선교 아주 그냥 총재님이 오셨잖아요. 여성 총재님이 여기. 네? 기호
기업 성경은 아주 충전이. 아까 코스타리카 성경 선생님하고 아마 앞으로는 여성들이 큰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자만 아멘 해보세요. 아멘. 큰일 할 거예요. 왜? 남자들은 말은 질투가 없어서 더 많아. 아유, 남자들, 여러분들 남자 가까이 하지 마요. 여자를 그래야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김성수 목사님, 천신호 목사님께서 기도 많이 합시다. 아멘. 그리고 축하드리고, 앞으로 이 기회가 잘 될 거예요. 아멘. 왜? 배 아파요? 잘 될 거예요. 아멘. 아주 마음에 좀 시원하게 잘 된다는데, 아멘은 언제 할게요? 아멘. 그렇지. 잘 됩니다면 무조건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제 그 교회가, 거기 저 열방 정책에 거기 다시 이게 다 무너뜨리고 새로 졌다며 이 소식이 올해 안에 들려지길 원합니다. 네. 이건 이제 그 우리 건물주하고 여기 건물주하고 지금 상의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서 이제는 제대로 안정적인 그 선교를 해야죠. 네. 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